안녕하십니까. LPI의 백상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LPI의 지난 강의에서 어떤 언급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4일에 진행된 강의에서 세미나 17의 3강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세미나 17의 3강 부분을 세 번째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대신 이날 강의에서는 LPI라고 하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협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LPI, Lacanian Praxis Institute라는 이름의 변경에서 Praxis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실천이라는 단어가 갖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 대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실천이란 것은, Praxis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속에서 외부의 무언가를 변형시키는 그러한 실천이 아니고 내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LPI,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협회에서 정신분석을 통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해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겨냥하는 협회라는 그와 같은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전에 락강 세미나 17의 1세미나와 2세미나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락강 세미나 17에서 락강은 자신이 새롭게 장소를 옮긴 상황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었죠. 첫 번째 장소는 사실상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락강이 쌍탄병원에서 했던 50년대 강의들의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다면 이 쌍탄병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락강이 국제정신분석협회 이빼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파리 고등사범학교로 강의의 장소를 옮겼던 세미나 11이 강의되었던 장소로 옮겼던 사건에 이어서 이 세미나 17은 세 번째 장소의 변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파리 일대학 법학부로 강의를 옮겼고 이러한 법학부에서의 강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단지 장소의 옮김이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법이라는 개념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법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제부터 전개될 세미나 17의 강의들에 관련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락강은 법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암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법은 결국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고 규범은 결국 주의상수를 둘러싼 담화의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규칙의 네 가지 판본을 락강은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학 담화, 주인 담화, 히스테리 담화, 분석가 담화 이네 가지 담화를 제시함으로써 락강은 세미나 17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분석을 새롭게 재구조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은 이 세미나 17의 중요한 요소로서 네 가지 담화 구조를 제시하고 그네 가지 구조 담화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들을 다시 제시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S1과 S2, 즉 주인 기표와 이항 기표, 노예 기표이죠. 그리고 빗금친 S, 즉 소외된 주체와 대상 A, 인여 향유 이네 가지 개념을 변주해 가면서 어떻게 네 가지 담화가 기능하고 있는지를 락강은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락강 세미나 17의 1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인 것이고,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논평들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락강의 세미나 17은 내재론의 새로운 구성이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내재론의 새로운 구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락강은 이제 주의상스나 큰 사물, 다시 말해서 죽음 충동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이제 세미나 17을 통해서 주의상스는 상징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즉 상징계의 기능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잉여적인 무엇이다 라는 언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외밀성이라는 락강의 개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외밀성이라는 것은 렉스티미테라고 발음을 하는데 프랑스어로 이건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니죠. 락강이 조합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앙티미테라고 하는 내밀성, 인티머시죠. 앙티미테라고 하는
내밀성, 즉 우리의 아주 내밀한 곳에 있는 무언가의 장소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에다가 외부를 의미하는, 외재를 의미하는 X라는 단어를 붙여서 엑스티미테라는 언어를 새롭게 조합해 냈었던 것인데, 자, 이러한 용어를 락강이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재론을 구성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주 은밀한 내부에, 우리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장소에 가장 외재적인 것, 가장 이질적인 것, 즉 인어향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언캔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아주 낯익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아주 낯선 경험, 낯선 체험으로서의 언캔이, 다스 운하임리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은 이렇게 잉여향유라는 개념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담화의 모든 장소에 대상 A를 포함시키죠. 대상 A라는 것은 잉여향유인 것이고, 잉여향유라는 것은 주이스상스의 내재적 판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이론이 전개되면서 락강은 특히 이 초반부 세미나에서, 세미나 1과 세미나 2에서 자신의 이 7번째 세미나에 타이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거죠. 지난 강의에서 그 내용도 언급을 드렸어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세미나 17의 제목은 L'envers de la psychanalyse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의 이면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는데, 뭐 영어로도 비슷하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The reverse side of psychoanalysis. 자, 그런데 이 L'envers de la psychanalyse, 정신분석의 이면이라는 이 타이틀이 원래부터 그 타이틀이었던 건 아니라고 락강이 언급을 했었던 거죠. 락강은 이렇게 얘기해요. L'envers de la psychanalyse가 아니고 la psychanalyse à l'envers 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상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 la psychanalyse à l'envers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번역하면 거꾸로 된 정신분석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정신분석의 이면이라기보다는 정신분석의 거꾸로 된 모습이라는 전복의 뉘앙스가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다 뭐랄까 보편적이고 보다 뭐랄까 듣기 좋게 그렇게 좀 순화시킨 타이틀이 바로 정신분석의 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La psychanalyse allongvers라고 한다면 정신분석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겠다는 뜻이 되니까, 아예 다 거꾸로 뒤집어서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거꾸로 탈탈 털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남게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전복적이고 공격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락강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전복을 계속 수행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이 타이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세미나 60, 에크리에 68페이지, 원본 68페이지, 드노성 테세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의 선조들에 관하여라는 그 제목의 논문에서 그런 언급을 실제로 했었다라고 다시 언급을 해줘요, 세미나에서. 즉, 뒤프로제 프로디앙 알롱베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즉, 프로이트적 프로젝트를 거꾸로 하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명하게도 프로이트의 모든 연구의 업적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전개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락강 자신의 정신분석에 대한 태도를 역보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을,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을 뒤집어버리겠다, 전복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 라는 의지가 락강에게는 아주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를 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역시 자명하게 표명되고 있는 세미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미나 17, 정신분석의 이면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이면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 세미나들은 락강이 프로이트에 대한 태도 를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론적인 업적에 대한 태도 역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까지의 정신분석의 이론 역시 뒤집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 이게 락강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적 태도라는 것이죠. 즉, 매번 전복하는 태도. 매번 어떤 상징화에 사로잡힐 듯 하다가도 빠져나가려는 그런 태도를 락강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락강의 세미나의 타이틀에 관련한 이와 같은 언급들과 함께 락강은 세미나 1, 2에서 다양한 담화의 구조에 대한 논평들을 이어나가고 앞으로 전개될 세미나 17의 논의가 어떻게 새로운 이론적인 건축물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월 4일 지난 강의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었고 이에 덧붙여서 저의 개인적인 주장들 역시 함께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 강의죠. 다음 주 토요일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이전의 요약에 대한 논평들은 마무리를 하고 락강 세미나 17회 세 번째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문장 문장 탐닉해가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분해하고 분절해가는 방식으로 강의 수업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